내가 이거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는데 왜 시키는 대로 안 해? 아니 그렇게 하면 쓸데없는 일이 많아져서 효율성이 떨어져서요. 그건 모르겠고 나도 신입 때부터 이렇게 해왔으니까 그냥 잠자코 시키는 대로 해. 야, 일 이딴 식으로 할래? 나 때는 말이야 그렇게 일 대충대충 안 했어. 옛날이었으면 상상도 못해, 알아? 난 왜 잘하는 게 하나도 없을까? 다른 사람들 보면 다들 하나씩은 잘하는 게 있던데 난 왜 이럴까? 다 나 때문이야. 내가 다 망쳤어. 에휴, 멍청이들. 세상엔 왜 이렇게 멍청한 사람들이 많을까? 야, 쟤네 싸우는데? 가서 말려야 되지 않을까? 너도 딴 사람의 일 따위 알 게 뭐야. 나랑 상관도 없는데. 말리고 싶으면 너 혼자 말려.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. 아, 우리 오늘 약속 있는데 나가지 말까? 아, 아까 나갈 걸 내가 왜 그랬지? 또 우울해 지네. 야, 주말인데 밖에 좀 나가고 그래라. 언제까지 방 안에만 있을 거야? 아, 신경꺼 밖에 나가도 할 것도 없는데 나가서 뭐해? 야, 너 어제 술 많이 마시던데 괜찮냐? 난 어제 죽는 줄 알았다, 크크. 으휴, 약해 빠진 놈, 크크. 난 너처럼 술 마시고 취하는 사람들 이해 못하겠더라. 나한테 술은 그냥 달달한 음료수야. 야, 우리 내일 영화나 보러 갈래? 아, 미안. 내일 나 선약이 있어서 다음에 보자. 뭐? 누구 만나는데? 나보다 중요한 사람이야? 아니, 그게 아니라 먼저 한 약속이라 어쩔 수 없다니깐. 뭐야 그게? 내 약속은 중요한 약속도 아니야? 나 일 그만뒀다. 또? 저번에 그만두고 얼마나 됐다고 또 그만두냐? 나랑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크크. 너 저번에도 그렇게 때려쳤잖아. 뭐 어때? 인생 한번 사는 거 즐겁게 살아야지 않겠냐? 크크크. 에휴, 철 좀 들어라. 나는 특별하니까 좀 더 나한테 맞는 멋진 직업이 있을 거야. 야, 거기 너 뭘 봐? 해보자는 거야? 야, 쟤랑 말하지 마. 쟤 완전 이상한 애더라. 알았지? 야, 진짜 미안한데 나 보증 좀 서줄 수 있어? 그래. 야, 쟤 이번 시험 망쳤대. 불쌍하다. 공부 잘한다고 까불더니 꼴 좋다. 크크크.